반갑습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두 주일을 연속해서 빠지는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한 주일은 혹 빠져도 두 주를 거쳐서 교회를 비우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제가 벌써 두 주일씩 빠지는 일을 여러 번 했죠. 할수 없어서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작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길들여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 높은 뜻 씨앗이 되어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끌어야지 한두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이렇게 끌면 나중에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두 주일씩 빠지는 데는 제 나름대로 작심한 의도가 있습니다. 나 믿지 마세요. 나한테 기대지 마세요. 이제 하는 건데,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좋은 교회가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91년도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41이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부임 이후에 제법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표시는 안 했지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점점 교만해지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느닷없이 예, 그건 내 목회 아니야 그러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목회입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목회라는 거예요. 은퇴하신.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1300명까지는 원로 목사님이 하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는 제가 와서 늙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을 주셨습니다. 예, 내가 밭을 갈았냐, 씨를 뿌렸냐. 내 선배가 터 닦아 놓은 데 와서 좀 수고해서 얻었다고 그걸 다 내가 했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제 평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에는 두 종류의 목회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뿌리는 목회, 하나는 거두는 목회. 여러분, 어느 게 재밌을까요? 뿌리는 게 재밌을까요? 거두는 게 재밌을까요? 저도 거두는 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날 알게 되었어요. 재미는 거두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상은 뿌리는 데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때너 얼마나 거뒀냐도 중요하지만 너 얼마나 뿌렸냐 를더 중요 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목회를 뿌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날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목회를 움직이는 어떤 철학이나 그 신념이 있다면 거두는 것보다 뿌리는 쪽에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뿌리는 목회는 교육 목회였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목회하는 것이 곧 뿌리는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훗날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목회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목회 방향이 청년 쪽으로 잡혀졌고, 하나님이 그 목회에 기름 부어주셔서 동안교회는 청년들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 100여 명 남짓 모이던 교회가 청년들이 나중에 청년 예배만 한 1600명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동안교회 청년부가 부흥하자 거의 매주일 청년 예배를 탐방 오는 교회가 있었어요. 카메라 하나 들고 와서 찍고 돌아보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시는데 모든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이 거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청년 목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매번 그러기 때문에 아예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정리해서 서류 봉투에 넣어서 달라시면 언제나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드릴 때꼭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달라고 하시니까 드리기는 하는데 해보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되니까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대요. 프로그램 때문에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되니까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무언가를 이룬다라고 생각했는데 동안교회 청년 프로그램을 가져간 교회 중에 청년 부흥을 이룬 교회는 제가 알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장로교회인 한신교회에 이중표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 신부를 모셨다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1년 가까이 동안께 청년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전도사님 산호스파이네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1년씩이나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청년 목회에 대한 마인드를 배우려고 그랬습니다. 다 프로그램을 요구했는데 이분은 마인드를 느끼려고 1년이나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 저나 우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마인드가 있더냐를 물었더니 하나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들을 좋아하시대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거였구나. 저는 제가 청년들이 왜 오는 줄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요. 야 어떻게 너희 교회 청년이 많이 오냐. 그러면 그냥 와 그랬더랬거든요. 그러다 저 되게 건방지다고 이렇게 웃고도 그랬었는데 제가 정말 청년들이 왜 모이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의 애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에 그게 참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뭔가 기분이 조금 언짢아 보이셨는데 다행히 저 때문에 언짢은 건 같지 않아 보였어요. 왜 그래요 장로님 그랬더니 아 요즘 청년들 버릇없어요. 왜요? 장로 보고 인사를 안 해. 제가 그래서 또 농을 걸었어요. 이 자기 애들 짜장면 안 사준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애들 보러 인사만 안 한다 그러면 돼요? 짜장면 사줘봐요. 인사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제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중3 고1 이 아이들이 임원 수련을 한다고 옆방에 모여서 그러다가 장난이 벌어졌어요. 애들이 그렇죠. 이 장난이 심해서 하도 떠들어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애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큼 떠들면 방해를 안 받아요. 애들이 떠들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떠들어서 할 수 없어서 불러드렸어요. 야 이놈들아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임원 수련회 하다 조금 놀았어요. 그래서 자식아 조금 놀면 부르지도 않는다. 근데 떠들다가 담임 목사 방에 잡혀봤으니까 얼마나 애가 무안하겠어요. 몸을 비비꼬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쩔쩔쩔쩔 매고 있었어요. 또 그러는 애들을 보니까 또 예쁘잖아요. 야단칠 마음 다 잊어버리고 너 저녁은 뭐 먹을 거냐? 한 서너 시 됐길래 애들 저녁 걱정이 돼가지고 저녁 먹을 건 있냐? 그랬더니 아 예 이따가 교회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그때 가만히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해보니까 한 3만원 집어주면 짜장면하고 탕수육은 먹겠더라고요. 제 주머니 그 정도 돈은 있으니까 예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이따 짜장면 사 먹어라 하고 쥐어져서 돌려보냈습니다. 야단 맞으러 왔다가 짜장면 값 벌어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애들이 인사를 90도로 하더라고요. 그러고는요 떠들었을까요 안 떠들었을까요? 한 놈도 안 떠들고 찬송 불러 기도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만 보면 좋다고 와서 인사해. 그래서 얘기했죠. 짜장면 사줘봐요. 인사 잘해요.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남자 청년 하나가 머리를 묶고 왔습니다. 소위 포니테일이라는 거죠.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꼭 교회 물을 흐리러 들어온 미꾸라지 새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좋은 습관 하나를 주셨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기. 그건 제가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미꾸라지 새끼 그래 놓고 아닐지도 모르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래도 머리 깎고 나간 놈보다야 머리 묶고 들어온 놈이 낫지 뭐. 그러니까 묶고 들어온 게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어, 이 자식 배짱 좋으네. 괜찮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미꾸라지 새끼, 머리로는 뭐 그러고 들어왔으니까 감사하지. 그러고 내버려 뒀어요. 몇 주 지나니까요. 점점 눈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몇 달 지났을 때, 한 석 달 지났나. 어, 그럼 머리 동그란 자식이 묶으니까 예쁘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 머리 동그란 자식이 묶으니까 이쁘더라. 난 처음에 좀 못마땅하더니 괜찮더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당신도 동그란데 한번 묶어보지. 그 얘기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과장하면은요, 조금만 과장하면 머리 묶은 놈들이 단체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목이요, 아름다운 마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마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짜장면 사 먹어라, 그게 마음이잖아요. 애들 이뻐하는 마음, 그게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머리 묶은 놈 미꾸라지 새끼, 그 마음이 애들을 내몰아요. 어, 동그란 자식이 묶으니까 예쁘네, 괜찮네. 그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걸 봤어요. 목사님의 애들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애들을 좋아하니까 애들이 많이 모이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지난 두 주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케냐도 들러갔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열매나눔재단이 섬기기로 한 말라위, 거기 구물리라 마을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말라위에 들어가기로 한 날이 8월 17일이었어요. 그런데 8월 17일은 말라위에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그 전에 그 민주화 시위 때문에 경찰이 발포를 해서 8명인가 9명이 죽었어요. 큰 사고가 말라위에 났어요. 그러니까 흥분한 그 국민들이 8월 17일을 날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했어요. 해필 우리가 들어가는 날. 미국은요, 미국 자국민들을 다 철수시켰어요. 위험하다고. 우리 그 일하는데 그 미국 그 시민권을 가진 학생, 대학생, 한국 대학생이 있었는데 자기 국민이라고 빼내더라고요. 다 철수시켰어요. 해필 그날인데 우리는 그날 들어갔어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말라의 구물리라를 일을 하려면 이런 일이 있다고 발 빼면 결국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모한 건 아니지만 이게 사탄의 시험이다, 겁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죽을 일도 아닌데 뭐 죽으면 죽지. 그것까지 조금 마음 먹고 갔는데요. 우리 생각이 맞았어요. 시위 연기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겁만 준 거였어요. 너 그래도 들어올래? 그럴 때 어, 그래도 가야지.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그런다고 도망가면 이 일이 되나? 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고 시위가 연기되어서 그 아무 문제 없이 말라위에 들어갔고 잘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물리라 마을은 지난 5년 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미국의 어느 재단이 300만 불 정도를 후원해서 또 유엔이 열심히 사역을 하던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의 300만 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33억 정도. 한국에서도 큰데요. 여러분 거기서 300만 불은 엄청나게 커요. 그냥 여러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이 그물리라 마을을 후원하기로 한 기념으로 가서 마을 잔치를 열었어요. 7,000명 잔치를 벌렸어요. 소잡았어요. 이제껏 마을이 생긴 후에 그런 잔치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 점심값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7,000명 대접했는데. 국수 끓여서 아니고 소잡아서. 얼마쯤 들었을까요? 300만 원 들더라고요. 신나죠? 한국에서 돈 벌어서 거기서 쓰면 신나요.
300만 원 갖고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잖아요. 근데 300만 원 갖다 푸니까 그랬어요. 거기는 300만 원이 7천 명을 소잡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5년 동안에 33억을 갖다 부었어요. 그건 여기서 330억을 갖다 부은 것보다도 더 큰 일이에요. 그런데 저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돈 다 어디 갔지? 그 300만 불이 들어간 것이 마을에 가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5년 동안 뭐 한 거야? 그 돈은 다 어디로 들어갔지? 저희 마음엔 그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랬어요. 많이 변한 겁니다. 아, 그래서 5년 전엔 이거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드는 마음의 생각은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 그게 제가 구물리라를 보고 온 제 나름대로 결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재단도 그 정도 예산을 그것에 투입할 작정인데 5년 후에도 이런 정도면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아요. 5년 후에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재단의 책임자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쉽게 돌아다니는 것 같았지만 제 나름대로 깊이 관찰했어요. 이유가 뭘까?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한 노력과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만족치 못할까?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재정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앞으로 5년 동안도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까짓가 안 돼? 건방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제 질문은 뭔가 하면 그 기가 막힌 연구와 그 엄청난 돈이 투입됐는데 왜 효과가 없냐, 작으냐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어 보이지만 제 답은 간단했어요. 마인드였어요. 그게 아까 많은 교회가 동학계 와서 프로그램 주십시오 한 것과 같은 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한신교회 전도사님이 마인드를 배우려고 다녔습니다. 그게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훌륭한 연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랬지만 저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랬다. 그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유엔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지 않는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봉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물리라 마을에 살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무실도 구물리라 마을에 없었어요. 한 40분 차 타고 가는 도시에 사무실을 해놓고 글로 출근하고 가끔 와서 돌아보고 자기 집도 거기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물리라는 사람이 살 만한 마을이 아니었어요. 전기 안 들어오죠. 수도 안 들어오죠. 그날 가보니까 아이들이 들고 뛰는데요. 옷도 변변치 않죠. 석 달 동안 비 안 와서 먼지 펄펄 나는데 신발도 없이 맨발로 들고 뛰는데요. 짐승 같아요. 그게 그냥 원시 수준을 제가 보기엔 조금 벗어난 그냥 밥 먹고 살고 마을에 그냥 펌프 하나 정도 있고 뭐 그러는 수준이니까 연봉 받고 문명사회에 있던 사람이 가서 살 수는 없는 데니까 이해는 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보였어요. 제 마음에 우리 직원은 들어가 살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했어요. 근데 참 미안했어요. 우리 직원 벌써 파견돼 있거든요. 사무국장하고 인턴 둘이 가 있어요. 물론 거기 처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곳에 대양누가병원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대양누가병원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리고 편해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 일 안 돼요. 마음이 걱정이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 마음을 편케 해줬어요. 우리 국장, 우리 사무총장도 같이 갔는데
우리 국장이랑 인턴 직원은 갈 때부터 구물리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마을 잔치 하면서 7,000명 마을이 모였는데 그 구물리라라고 하는 바운다리에 13개인가 11개인가의 마을이 있어요. 거기 족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좋은 것이 있어요. 거기는 어른들의 권위가 좋아요. 여러분, 그소 잡아가지고 7,000명 먹으면 난리 날수 있잖아요, 서로. 얼마나 질서 있는지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보다도 훌륭한 면들이 또 있더라고요. 질서가 있고요. 위계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있고요. 약간 그랬어요. 그 족장들이 있는 말 얘기에서 제가 짧은 연설을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살 겁니다.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첫 사업이 여기다 집 지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살수 있는 집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건소 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단기 선교팀이나 이런 팀들 보낼 건데요. 한 4, 50명 거기서 살수 먹고 살수 있는 집부터 짓고 끊임없이 일로 보낼 겁니다. 우리는 멀리 잡아놓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돌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설마 싶었는데 그게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다 집어치고 와서 내가 살 겁니다. 지금도 나보러 들어가서 살려면 난좀 곤란해요, 솔직히. 그래도요, 저는 알아요. 제가 들어가서 살면 그 마을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돈 한만 들여보내도 소용없어요. 세계전 박사 아니야, 박사 할아버지가 연구에 뭘 내놔도 그냥 그 정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바꿔서 들어가서 살면 바꿀 수 있어요. 소득 2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 첨단 문명인들이 1인당 2, 300원이면 소고기로 마을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수준과 환경에서 저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저들과 함께 산다고 해서 저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집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저들이 먹는 것 같이 옥수수 가루를 겨우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우리는 없어요. 그래도 집도 조금은 저들보다 크고 편하게 지을 거고, 먹는 것도 저들보다는 조금은 잘 먹으려고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저들과 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들과 같이 사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마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300만 불이 아니라 3천만 불을 투자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주셨어요. 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는 것이야. 하나님이 참 지혜의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들이 한국이 부자라는 걸 이제 다 알아요. 부자니까 우리 좀 도와주러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도와주러 온게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60년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나라라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10년 후까지도, 20년 후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그때 우리나라가 말라이 여러분 나라보다 더 가난했었다고. 제 나이 또래 아이들,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보내준 옥수수 가루, 우유 가루 받아 먹고 살아남았다고. 그때 먼저 받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빚 갚으러 왔다고. 빚 갚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을 조금 낮췄어요. 그랬더니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돕는다는 건 이거예요. 너참 불쌍하니까 안 됐다. 이거 좀 줄게 할 때요. 이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나는 높고 도움받는 사람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각도가 참 나빠요. 이게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주는 사람이고 나는 받는 사람이니까 할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 챙기면 그뿐이지 나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전략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전 거기다 승부를 걸 거예요.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는 좀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긴 건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높여주고 우리는 낮아져서 눈높이를 같이 하고 정말 친구라는 걸 말로 하지 않고 마음의 진심으로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되면 승부는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아이들 되게 많대요. 엄청나게 모였대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에서 풍선 만들어주는 것도 하고 뭐 했는데 페이스 페인팅을 해줬어요. 그 아이들 페이스 페인팅을 해줬어요. 물티슈로 가서 얼굴 좀 닦아주고 거기다 그림 그려줬어요. 제가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도 가서 이런 일들을 자주 해야지. 아이들이 이거 그려놓으니까 예쁘잖아요. 얼굴에. 서로들 보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아이들은 예쁘다라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차리고 뭘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예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닦아주고 그림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넌 예뻐. 이걸 가르친 것이에요. 그놈들은 머리가 안 자라서요. 핀을 사다 줘도 꼽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핀을 못 꼽으면 머리띠라도 사다 줘야지 예쁜 거.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는 것만큼이나 걔네들 머리띠 사다 주고 옷 갖다 입히고 씻겨주고 가끔씩 그려주고 그래서 넌 예뻐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워낙 없이 사니까 다들 없이 사니까 편해요. 경쟁 심리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조금 깨끗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게 다 포기된 상태예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내서 이건 꼭 할 거예요. 마을 불학 단위로 환경 미화 대회를 할 거예요. 학교에서 봄이 되면 그거 하잖아요. 학급별로 환경 미화 대회 해서 예쁘게 꾸민데 상 주잖아요. 13개 마을에다 불학별로 마을 길은 누가 더 깨끗이 했나, 나무는 누가 잘 심었나, 집들은 얼마나 깨끗해 하고 위생적으로 사나를 심사해서 상상 안 가는 상을 주려고 그래요. 네, 간단해요. 여러분, 300만 원이면 7,000명 소잡아 먹는 마을에 한 마을에 상을 한 100만 원쯤 주면 괜찮겠죠? 근데 우리는 10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요.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여러분이 불주니까. 이게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상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매년 그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달라질걸요. 그리고 그거를 집집마다도 하려고 그래요. 집집마다도 심사를 해가지고 예쁘게 깨끗하게 정돈 잘 된 집 아이들 잘 시키고 이렇게 한 데 있으면 상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제일 먼저 불악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싶어요. 자존심을 높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여간 머리띠 열심히 사다 주고 싶어요. 옷 갖다가 가능하면 깨끗이 해서 입히고 싶어요. 신발 신기고 싶어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사는 거하고 벗고 사는 거하고는 자존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높여주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환경도 그렇지만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낮아져서 그들을 안아주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 그렇지 않은데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애들 마음으로만 좋아하지 사실 애들하고 놀 줄도 몰라요. 애들이 오면 이만큼 거리를 둬요. 그러는데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그 아이들이 안 이뻐 보이네. 먼지 뒤집어 쓰고 머리 짧고 머리털도 없고 신발도 안 신고 그리고 들고 들고 먼지 투성이 써 있는데 안아줄 수가 없는 게 근데 제가 알아요. 다음에 갈 때는 안아줘요. 내가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3천만 불 투자해도 아무 소용 없다. 불쌍한 거는 내가 지금 불쌍해요. 불쌍하기 때문에 돈은 300만 불 아니야 500만 불도 갖다 줄 수 있어요. 예,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으로 돈 갖다 주는 거로 구물리라는 바퀴잖아요.
그들을 나와 똑같은 내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보고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잘 보고 왔죠? 그러면 되겠죠? 거기다 집 지을 거예요. 한 50명 정도는 가서 50명에서 100명 정도 할 수 있는 숙소 지을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방 하나 짓고 거기다 침대, 2층 침대 두 개씩 넣으면 뭐 한 4명씩 자고 뭐 그런 거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에 한 번은 가요. 조금 들어요. 아프리카니까 돈 좀 많이 들어요. 비행기 값이. 비행기 세 번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5년에 한 번은 가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씻겨주고 그려주고 안아주고 그거를 그냥 릴레이 하듯이 바톤 터치해서 이 사람 왔다 가면 저 사람 오고 저 사람 왔다 가면 이 사람 오고 그러면서 5년을 갖다 뽑으면 바뀌지 않을까요? 난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우리가 말라위 그물리라 마을을 살리겠다고 뛰어든 것과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셨어요. 이 인간들을 구원하여 잘 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아셨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으로 하셨을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지혜로 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에겐 그게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 구물리라 사역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아, 이거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이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물리라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서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는 다른 데다 집 안 짓는다. 구물리라에다 집 짓는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다. 그들을 높여주고 우리는 낮춰줘서 2만 불 시대의 사람과 200불이나 되나마나한 사람들이 같이 형제가 되어서 사는 것 실천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 구물리라 사역할 때 제가 마음으로 받아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저는 유엔에게 배울 거예요.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일을 잘하고요. 목표를 정확히 세웠고요. 예, 좋은데 유엔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는 돈 여러분만큼 많지 않아요. 지혜 여러분만큼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거 가르치고 싶어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욕심납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지금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와 같은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딴 생각,
딴 마음 품고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면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세상에도, 교회에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 욕심납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딴 마음, 딴 생각 품고 살기 쉬운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생각이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 없으면 교회 밤낮 다니면 뭐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행동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구물리라가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 아름다운 마음의 큰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20년 믿었으면 20년만큼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많이 필요합니다. 돈 쓸데없어, 지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건방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구물리라 섬기려고 합니다. 아픈 사실 막막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돈과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투자 대비 효과 미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만큼 돈도 많지 않고 저들만큼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승부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걸려고 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구물리라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